사실과 진실. 여러분, 그 우리 친구가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말은 그 거짓말 한 거 아니죠, 그렇죠?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담배 꽁초를 끄면서 끊기는 끊어야지. 그것도 거짓말 아니에요. 둘 다 사실이야. 그런데 하나 진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담배 끊기는 끊어야 돼. 사실이죠, 그렇죠? 담배 없으면 못 살아. 사실이죠. 그 두 사실 중에 어느 게 진실일까? 네, 담배 끊기는 꺼내야 된다. 왜 우리는 그 두 사실을 놓고 담배 끊기는 꺼내야 된다라는 것을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 진실은 누구의 음성이요? 성령의 음성이지. 예. 네. 그러나,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것은 누구가 해주는 말이에요? 네, 악령이 해주는 말입니다. 성령이 해주는 말과 악령이 해주는 말의 차이점은 뭐예요? 성령은 살도록 해주고 싶고, 악령은 어떻게? 죽이고 싶고, 그래. 네. 그래서,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말도 사실 맞아요. 그러나 사실이라고 해서 다 진실이 될 수는 없어요. 어느 영이 나에게 하는 말인가? 이것이 나를 살리려는 말인가, 나를 죽이려는 생각인가. 여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말에 생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 생각. 그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어떤 그 느낌을 생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모두 다 생각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생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생각. 생각은 생기 또는 생명. 그렇죠? 생명이 또는 생기. 여러분이 제가 쓴 책을 보면 거기는 생명파라고 써놨습니다. 왜? 생명도 뭐니까? 에너지니까. 무슨 에너지예요? 영적 에너지야.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예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는 파동이기 때문에 제가 생명파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생명파가 들어와서 성령이 주는 생명 또는 생기. 가 들어와서 우리 들어와서 우리의 생체 전자파 뇌파를 알파파로 만들어서 줄 때는 우리의 유전자들이 어떻게 되살아나. 그러나 무슨 영이? 악령이 무슨 길을 줘요?
예. 예. 이때는 악령은 생기를 안 줘요. 못 줘요. 줄 수 없어. 무슨 기를 주냐? 사기를 줘. 그래서 우리가 생기를 받아서 뇌파를 알파파로 변화시켜서 우리의 그 마음이 내면적 환경이 생명적으로 다 변할 때 그때를 무슨 각이라고 해야 돼요? 아, 생명이 내 뇌 속으로 들어와서 각은 뭐예요? 내가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을 느꼈을 때만 써야 되는 단어라? 생명을 느꼈을 때만 사용해야 되는 단어고 여러분이 악령, 담배 없으면 못 산다. 담배만큼 맛 좋은 게 없다. 그거는 우리가 생각이라고 할 수 없고 무슨 각이라고 해야 돼? 네, 사각이라고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사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 내면의 환경이 무너져서 네, 결국 맨날 무슨 파? 네, 베타파가 된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유전자는 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느 파, 악령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성령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는 어디까지나 나의 뭐예요? 나의 선택이에요. 선택.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사람들이 뭐가 있다는 걸 몰라요. 성령, 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들어오는 그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존재하는 줄을 모르고 하나님의 생각까지도 다 무선적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조건적이라고 오해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조건적인 생각과는 무슨 차이로 달라?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그런 생각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정말 이 성령을 받고 있는지 악령을 선택해서 받고 있는지 수시로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 그것이 뉴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나는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아 악령에게 속아서 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또는 비관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그렇게 휘말려 들어가 버린 거. 자. 근데 이 성령과 악령의 다른 점은 뭘까? 다른 점은 이 악령은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막 들어옵니다. 다분히 무선적이라 강제적입니다. 예, 네, 강제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으면 안 들어와요. 그 무엇을 존중해요? 우리 인간의 선택을 존중해요. 왜 그래요? 왜 성령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합니까?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조건적 사랑은 사실은 강제적 사랑이나 다름없습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내가 뭐 하니까?
벌 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 사랑하지 않으면 뭐예요? 벌 줄 거야. 그건 조건적이죠. 네. 그렇죠?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은 그럼 벌을 줘서는 안 돼.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고 악할지라도 은혜를 모르고 악할지라도 인자하신 분이에요. 네. 원수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런 사랑은 강제로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선택해.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모욕했다.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났다. 그리고 그 상대방이 너무너무 미웠다. 이거는 내가 안 원해도, 원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증오심과 분노는 어떻게 해? 그냥 당연하게 밀고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불안한 생각, 무서운 생각, 예, 절망적인 생각, 이거는 내가 선택 안 해도 막 들어와요. 공짜로 막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들어와서 베타파, 알파파를 베타파로 만들어가지고 유전자를 꺼가지고 결국 나를 죽이려는 사각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 순간마다 생명과 사망의 틈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관찰해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 빠져 있어요? 예. 네. 사각에 빠져 있어. 아, 그 나를,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무엇에 빠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사각에 빠져 있는 나 자신. 그럴 때, 여러분이, 아, 내가 또 부정적인 생각, 사각에 빠져 있구나. 그럴 때, 여러분이 방심하면 또 뭐가 쳐들어와요? 악령이 또 뭐라 그럴까?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이래요. 너는 뭐, 맨날, 어? 또 부정적이고, 또 절망적이고, 또 두려워하고 있고, 너는 가만 없어. 거기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 나는 왜 이렇게? 그러지 마. 아시겠죠? 나는 왜 이러지, 이거?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악령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내가 또 이렇게 넘어져도 어떻게 내 힘으로 이겼을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용감하게, 마름하게 싸워야 돼요. 아, 그 친구가 이제 저보고, 야, 라스베가스를 좀 같이 가자. 근데 이제 저는 담배 연기가 아주 싫기 때문에 라스베가스는 질색입니다. 라스베가스 가면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도박하러 가는 거예요. 라스베가스 가면 그 막 멋진 화려한 호텔들이 막 쫙 깔렸어. 그래서 호텔 딱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도박장이에요. 땡기고 막 사람들이 담배 피우면서 막 뭐 이 강당 한 여섯 배 뭐 이렇게 되는
큰 거, 호대 막 다 도박하는 거. 막 담배 연기 쫙 하고 시끄럽고 막, 응? 그래서 또 이게, 예, 잭팟 터지면 어떻게 돼요? 댕댕댕댕댕댕댕댕댕 막 날려놓고 사람들이, 와! 그러고 막, 예, 시끄럽고 막, 정신이 없어요. 거길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보고 뭐라 그러냐면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더 좋은 데가 있어. 그랬어요. 제가 생각하는 라스베가스보다 좋은 데는 여기에요. 아, 멋있죠. 예. 이 폭포. 아, 멋있죠. 와, 멋있어요. 네. 네? 뭐라고요? 비룡 폭포. 예. 자, 비룡폭포는 요거만큼도 안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 관광버스가 있죠? 그런데, 크, 나무들도 키가 커요. 그런데, 이야, 이 폭포 있잖아. 굉장히 높아요, 이것만 해도. 그래서, 요를 헬리콥터를 타고 탁탁탁탁 타고 올라가면, 예, 아, 좀 흔들려서 좀 속이 메시꺼리죠? 예,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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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이 폭포 높이가 1000m예요. 정확하게 975m. 25m가 짧아요. 뭐 엄청나죠. 우린 비룡 폭포를 폭포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이야, 여러분. 엄청나죠. 여기 가면 유전자가 어떻게? 그래서 정말로 네가 가자는 데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나 이거예요. 그렇다. 나만 믿고 따라와. 저도 확신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그 당시까지 가는데 한 7시간 걸렸어요. 고속도로도 없고 이제 산길로 가야 되는데 아 그 갔더니 이제 전 여기만 오면 막 아 황홀해 엔돌핀 유전자가 팍 켜져가지고 엔돌핀이 많이 생산되면요 이거는 기쁨을 지나서 황홀해요 멋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와 한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 10분, 15분을 그냥 하 하고 보고 있는데 아, 이 친구가 뭐 조용해. 그 저도 이 친구도 감동을 해가지고 조용한 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 정말 좋지 그러면서 곁돌아 정말 좋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다 봤으면 빨리 가자.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가자고? 그랬더니 야 인마 네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로 간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여기가 거기라고 그러니까 이 자식 막
확 열받아가지고 말이에요. 응? 담배꽁초를 탁 해서 짓밟아서 막 으깨가지고 꺼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이 자식아.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보여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사실입니다. 꼭 같은 거도 어떤 사람은 사실밖에 못 봐요. 이 친구는 이 요스미테 폭포의 진실을 못 봤어요. 진실을 못 봤어. 그럼 뭐를 보는 게 진실을 보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봐야지. 아름다움이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것밖에 안 보여, 이 친구 눈에는. 와, 여러분. 이거를 보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라고 우기면 할 말은 없더라고요.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왜?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볼 줄 몰라. 그 사실 이면에 있는, 그렇죠? 진선미를 볼 줄 모르는 사람들. 사실 그렇잖아요. 막 돈벌이에 막, 지금 정신없이 돈벌이에 바쁜 사람들은요, 봄이 와서 꽃이 피어도 어떻게? 봄이 온 모양이네. 그냥 봄이니까 꽃 핀다.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대로만 살면, 사실로만 살면 유전자 팍 꺼지게 돼 있습니다. 왜? 무엇을 놓치니까? 네, 진실, 진선미를 놓치니까. 즉, 생명을 놓쳐. 자, 이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곳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잖아요. 이 바위는 반석입니다. 이 반석은 무엇을 상징할까? 예수님이 반석입니다. 예. 물은 뭐야? 생명수.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이 쏟아진다. 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왜 이런 거를 다 만들어 놨냐? 이 속에 뭐예요? 이거를 잘 보라. 진실을 보라는 거지. 아름다움을 보라는 거지. 예. 네. 그냥 바위에서 물 떨어지네. 예. 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그래서 저는, 봄이 오면 너무 좋아요. 이제 봄이 오면서, 봄이 오면서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이 동네에서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생강꽃이더라고요. 네. 생강꽃하고, 여러분, 산수유꽃 알죠? 산수유하고 참 비슷해요. 근데 산수유꽃이 자세히 보면 더 이뻐요. 네. 더 이뻐. 생강꽃은 생기기는 별로 이쁘게 안 생겼는데 향기는 생강꽃이 끝내줍니다. 그 노란 꽃들이 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매화꽃이 피고 그러면서 이제 이 4월 되면 이제 여기 벚꽃이 꽉 피는데 벚꽃 향기도 여러분 죽여줘요.
사람들이 벚꽃 향기를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 있으면 우리 저 바로 앞마당에다 벚꽃이 팍 펴. 그런데 그 가지들을 이렇게 안고 그 벚꽃 막 수많은 벚꽃이죠. 거기다 얼굴을 파묻고 숨을 들이시면요. 아, 그 향기가 끝내줘요. 네? 유전자가 쫙 켜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향기는 무엇을 상징할까?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야. 아시겠죠?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봄이 오면 너무너무 좋아. 꽃이, 아, 여기도 꽃 폈네. 네? 보면, 그 꽃 핀 걸 보면, 와, 내 유전자가 되게 활짝 켜집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 그 아기를 사랑해. 네. 그 엄마들의 뉴스타트 강의는 못 들었어도 자꾸 아기를 어떻게 해주면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걸 알아요. 웃기면 아기를 웃게.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아기 웃기려고, 그렇죠? 태어난 지 뭐 일주일밖에 안 된 아기한테 어떻게 해요? 깎고. 저는 봄에 꽃이 피는 거 보면요, 하나님이 상구야 깎고. 네. 그래서 좀, 꽃이 왜 피겠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이쁜 꽃을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과학자들이요, 꽃이 다 그 모양 디자인이 다르잖아요. 그 무늬도 다르고 막. 그런데 그 디자인이나 모양이나 색깔이나 무늬나 이런 게요, 유전자에 딱 기록이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벌써 어떻게 해요? 꽃 모양까지 다 디자인했다고. 그래서 유전자에 기록이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봄이 와서 차, 그래서 꽃을 피울 때 우리가 기뻐해 주면 하나님도 더 기쁘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말 봄이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들어요. 봄. 봄은 이건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여름도 순수한 우리말이죠. 겨울. 봄. 봄은, 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본다는 뜻이에요. 보는 거라는 뜻이에요. 네. 뭐를 보는데? 예? 예. 우리는 뭐를 봐야 돼? 생명을 봐야 돼. 그렇죠? 생명은 그 본질이 사랑이야. 무조건적 사랑이야. 예. 그런데, 예. 아, 봄에 꽃이 탁 피는 걸 보면 뭐가 왔다는 증거예요? 생명이 왔다는 증거지. 그래서 봄은 생명을 본다는 뜻이에요. 아, 영어로는 spring이라고 그러죠. spring. spring은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샘물도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한국말은 봄이라는 계절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볼 수 있는 계절이다. 그래서 만물이 소생하는, 그러잖아요.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소생이 있으려면 뭐가 와야 소생이 있어요? 생명이 와야죠.
그래서 생명.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진실을 보라고 봄을 만들어놨어. 네. 뭐 봄이 뭐냐? 그러면 봄에 꽃 핀다며? 이런 사실만 알 때는 그것은 그런 거를 뭐라 그래? 수박 겉 핥기라 그래.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뉴 스타트 하시는 분들은 사실을 초월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 모든 것의 진실을 보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자는 거죠. 그래서 진선미를 풍성하게, 생기를 풍성하게 받고 유전자가 켜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말은 사실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진실을 갈라놓는 경계선은 뭐예요? 생명이야. 그렇죠? 생명 왼쪽 편은 그건 사망이야. 그것은 사실이야. 그래서 나는 술을 좋아한다. 이런 말도 다 사실에 불과하지. 결코 그런 말들은 나를 해롭게 하는 그런 것들은 진실이 될 수가 없다. 진실이 되려면 그 속에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악령들은 전혀 우리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우리 마음속에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걸 그냥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그거에 대하여 그거를 뭐 해야 돼요? 강력하게, 확실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부를 안 하면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선택했다는 뜻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거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때 그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악령이 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는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 대신에 긍정적인 생각, 이걸 주십시오. 이렇게 거부해야 돼요. 이제 미국서 미국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뉴스타트 세미나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누군가가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노래를 좀 한다는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요청이 들어온 것 같아.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노래를 한 곡 들려줄 수 없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요청을 받고 그러면 내일 하자. 그래서 제가 오전에 강의를 하고 저녁에도 강의를 하고 그런데 그 오전 강의 시간 이제 오전 강의가 이제 10시 반에 시작하는데 이제 10시에 만나가지고 한번 피아니스트하고 맞춰보고 그래서 노래를 하기로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건 제가 몰랐어.
자, 그때 제가 책을 쓴다고 아주 집중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시간이 아까워요. 책 쓰다 보면요. 한번 이 생각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시간이 막 지나가요. 두 시간 뭐 지나가는 거 막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이제 촤 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그날은 이상하게 빨리 일찍 움직여. 왔다 갔다 하고, 여자들은 노래 한 곡 해도 난리가 나더라고. 노래하는 거하고 머리 감는 거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샤워도 하고, 막, 머리도 감고, 막 난리를 치는데, 오늘 왜 이러냐? 이상하다. 여보, 빨리 가! 아니, 오늘 왜 이렇게 30분이야? 빨리 가려고 그래. 했더니, 당신 몰라? 뭐를? 내가 오늘 노래하게 돼 있다고. 아, 그래? 그럼 빨리 가야 되겠네.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났어요. 당신은 당신 일만 생각하지, 자기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둥. 뭐, 안 해도 될 말들은 막, 그 미리 알았으면 내가, 나도 준비를 빨리빨리 하지. 그래가지고 막, 막 욕을 시큰대로 먹었어. 아무 죄도 없이. 아, 그놈은 노래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놈은 노래 그거 하나 가지고 결혼을 잘 했느니 못 했느니. 이거. 여자들은 왜 별거 아닌 일 가지고,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어. 그렇죠. 그러면 열받아 안 받아요. 근데, 저도 이제 열을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그때는, 이제 당신 머리가 형편없어. 일로 와. 그래가지고 이제, 일로 오란 말이야. 이제 드라이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와, 그거 하기 싫더라고요. 이러고 싶더라고. 속에서 열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 왜? 어차피 오늘 가서 노래를 해야 될 텐데. 노래하는데 뭐 유전자 팍 꺼져가지고 노래가 나오겠어, 어디? 그래서 그 노래 때문에 참자. 그래가지고 막 빨리 와, 여보! 빨리. 운전하는데 또 좀 빨리 달려! 야, 차 탁 세고 운전대 놓고 막 오늘 강의 안에 막 이러고 싶더라고. 아시겠죠? 근데 그러면 안 됐잖아. 자, 강의도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유전자 다 꺼져가지고 뉴 스타트 강의한다는 것도 이게 말도 안 돼. 그래서 운전대를 붙잡고 가면서 눈은 감을 수 없고 기도를 해서 눈 뜬 채로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둘 사이가 무슨 바람 나? 찬바람이 촤아. 이 찬바람 나면 둘 다 유전자 다 꺼지지.
하나님, 이 찬 바람을 따뜻한 바람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강의장 도착하기 전까지.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따뜻한 바람으로 이 냉기를 온기로 바꿀 수 있을지 도와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왜?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화가 꽉 나 있으니까. 꼬라지도 보기 싫어. 아시겠죠? 예. 네. 어쩌다가 이런 게 걸려가지고. 여러분, 결혼 생활하면 그런 순간이 많아요. 저라고 뭐 그런 순간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보다 훨씬 많았을걸요, 아마.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보통 여자입니까? 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아자 기도하죠. 아니, 어떤 수를 써든지, 이 냉기를 온기로 좀 바꿔주십시오. 이 사기가 지금 우리 유전자 다 끄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탁 가는데, 어? 저 앞에요. 평소에 보지 못하던 꽃이 피어 있는데, 한국에는 가을에만, 가을철만 되면 뭐, 코스모스가 사방팔방에 있는데, 미국에서는 코스모스 구경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상하게 코스모스가 드물어. 근데, 이렇게 운전하면서 보니까 코스모스 끝에. 그래서, 저거 코스모스 아냐? 그랬더니 이 사람도 어머 코스모스네? 그 순간 냉기가 뭐예요? 사라지고 근데 그 코스모스네라고 말을 해야 된다 말하기 싫더라고 꼬라지도 보기 싫은데 뭘 코스모스네야. 그 코스모스네라는 말이 너무너무 힘들게 나오더라고. 근데 그거를 일단 어떻게? 코스모스네. 탁 하는 순간 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악령의 그 차디찬, 응? 찬바람이 샥 없어지면서. 네. 코스모스 맞네.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와, 제가 감동을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코스모스 네, 그래 놓고 아무 말 안 해. 안 하더니 드디어, 운전대 잡은 제 손을 탁 잡고 여보 당신이 말 먼저 붙여줘서 너무 고마워. 여러분 여자들 말 안 하는 여자들 있죠? 말 안 하는 이제 손 조금 속상했다 하면 그날부터 말 안 해. 그래서 그 여자들 이제 결심해. 지금부터 일주일은 말 안 할 거야. 또는 열흘은 말 안 할 거야.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요. 세상에 두 달 동안 말 안 하는 옆에 내가 있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남편도 뭐 진짜 힘들죠. 그런데 사실 누가 더 힘들게? 말 안 하는 본인이 더 힘들어요. 그래도 그만큼 남편이 깨심하니까 그만큼 괴롭혀야지. 내 유전자가 꺼지거나 말거나 말 안 할 거야. 여러분, 이런 정말 괘씸한 조건적 사랑이야. 아시겠죠? 당신이 내 말 안 들으셨잖아. 난 말 안 해. 그래서 참 우리가 한평생 사는데 왜 그렇게 고통을 선택하는지 그 고통을 선택하는 걸 보면 그 코스모스네라고 한마디 하는 거 뭘 그렇게 어려워.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요. 열받았을 때는.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이 선택이죠. 어.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할 때 상대방도 우리 집사람도 알아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말을 꺼내야 되는데 오늘은 그러니까 누가 이긴 거예요? 말 먼저 꺼낸 사람이 이긴 거야. 그러면 말 먼저 꺼낸 거는 그거는 조건적인 차원에서는 이긴 거요, 진 거요? 진 거요. 내가 져줬지 뭐.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이긴 거야. 결국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신을 사랑한 것보다 당신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져주면 이긴다고. 뭐, 네, 박수. 그런 놀라운 일을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하라 뭐 이렇게 말씀드릴 때 교회 가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네. 종교인이 되세요 그런 말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종교적으로 받아들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박사님 강의 들어보니까 결국 기독교인 만들라고 하시는구만요. 그렇게 부디 그렇게 하지 마.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 몸이 그렇게 돼 있다. 그게 이게 진리다. 종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저는 생명 얘기를 하고 있고 진리 얘기를 하고 있고 사랑 얘기를 하고 있죠. 종교 얘기하는 데 가면 사랑 얘기 합니까? 안 해요. 생명 얘기해요? 안 해요. 종교적인 얘기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종교는 별로 안 좋아요. 저는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 줄을 정말 연구하고 싶고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무엇이니까? 그게 생명이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생명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은 이 암이라는 질병과 투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어떤 얘기는 별로 여러분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것은 어디까지나 진리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내가 질병을 가졌건 가지지 않았건 상관없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이고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그 아까 이제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그 이 아가씨 이 아가씨가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 아가씨가 이런 거식증, 아노렉시아 너버사라는 그 한국말로는 거식증이라는 병입니다. 왜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을까?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여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자기 목숨보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야. 뭐가? 몸매가. 몸매가. 그래서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의 젊은 여성들 외모 지상주의. 이 외모에다가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거야. 왜? 이 외모가 가장 뭐요? 귀중한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여자는 살찌는 것이 뭐요? 가장 두려워. 왜? 살만 쪄버리면 자기의 가치는 뭐요?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외모에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네. 여러분, 아무리 이쁜 통이라도 그 통에 똥이 들어있으면 똥통에 불과해요. 아무리 이뻐도. 네. 아무리 볼품없는 통이라도 거기에 뭐예요? 거기에 사랑이 들어있으면 그 사람은 생명통이고 그것이 더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 가치가 전도돼 버렸다. 네. 그래서 참 이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이 그저 TV나 뭐 보면 완전히 외모 지상주의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젊은 여자 청년들이 거기에 그냥 확 쏠려 가지고, 예, 네. 예. 네. 어떻게 확 쏠려 가지고, 여러분, 이쁘지 않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더 이상 자기 자신은 뭐예요? 살아 있어야 될 뭐예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버려요. 세상에. 그러니까 외모 지상주의가 심할수록 자살률이 쫙 올라. 보통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충분히 이뻐. 그런데 뭐예요? 어떤 여자는 거울만 보고 어떻게? 네. 그래서 알바해서 고생해서 돈 벌어가지고 어디다 갖다 줘요? 성형외과에. 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생명을 모르면 참 인간이 여러분 이상해져요. 그게 다
외모지상주의나 이런 사상을 자꾸 이 방송이나 이 언론을 통해서 고치시키고, 아, 그래서 왜 돈 벌라고. 이러면 다 생명이 다 없어져. 그래서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것을 멸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암에 걸렸기 때문에, 아까 뭐라 그래요? 암 걸린 게 뭐 났다 그래요? 대박 났다고 그러잖아요. 대박, 뭐 때문에 대박 난 거예요? 암 걸려가지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생명이구나를 깨달았다. 그렇죠. 그 깨달음이 대박이야.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 기회에 암 날 생각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암에다가 초점 맞추지 말고, 와, 이 생명을 더 깊이 알아보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보자. 그러다가 안 나면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 병이 지금 나가냐 안 나가냐 그거 걱정할 거 없이 뭐만 초점을 맞춰? 생명에다가 초점을 딱 맞추면 제일 치유가 잘 되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생명의 길.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을 딱 살펴봐야 돼. 내가 지금 알파파냐 베타파냐? 왜 베타파냐? 아, 나도 모르게 내가 악령을 거부하지 않았구나. 예. 그래서 악착같이 순간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어둠을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다시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거부하라, 그리고 뭐요? 선택하라. 사망을 거부하고, 악령을 거부하고, 생명을 선택하라. 그거를 여러분이 쉬운 말로 악착같이 해야 돼. 악착같이. 그렇게 하시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